오, 잠깐만, 이거 생존자 인터뷰가 있는데? 잠깐만요. 생존자가 돌아온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여성분은 그래도 꽤 미인이신데?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잡혀간 것도 있겠지. 근데 와, 이거 진짜 생존해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엄청 운 좋은 거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질문에 그냥 지금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뭐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뭐 어디 이렇게 뭐 정부의 뭐 이렇게 도움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알아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 팔에 상처가, 와, 저건 뭔 상처지 저거? 팔이 지금 여기 막 울긋불긋하면서 여기 막 상처가 어마어마하네. 지금 일자리도 없고 그냥 거기 뭐 이 관련 피해자들 관련된 뭐 기금이 있나 봐. 거기서 나오는 살짝의 보조금으로 뭐 생활비를 쓰고 있고 하고, 저녁에 잠들려면 수면제를 7알 정도를 먹어야 그나마 좀 잔 것 같대요. 와, 이거는 심한데? 그러니까 이 여자 피해자는 거기서 그냥 여기 지금 이 뉴스 타이틀에도 이렇게 적어놨어. 끊임없는 성폭행을 당했다. 그냥 끊임없는. 와, 지금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나왔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미인분이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굉장히 막 미인이시죠, 그죠? 와, 지금 대만 온 국민이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요 며칠간. 아니, 지금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대만의 미래가 돼야 할 그런 젊은 애들이 어떻게 지금 다른 데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취업 사기잖아. 외국 가서 너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딱 갔는데 노예가 된 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제발 사기 당하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근데 와, 진짜 각 잡고 사기 치려 하는 사기꾼한테 안 당하기도 힘들어. 아, 여기 앵커가 물어보는데 왜 지금까지 이게 거기 피해자들을 살려오는 거는 이렇게 구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인신매매 집단의 그 로비가 장난이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세력들과 거기 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기 그런 것들 못 건드리지. 거기 씨발 나라 정부 군대랑 조직이랑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해 그걸. 아, 특히 아까 거기 그 KK 캠프 있잖아. KK 캠프, 미얀마에 있는 KK 캠프, 거기가 그냥 지옥이래. 거긴 도망 나가서 이제 경찰한테 신고하잖아. 그럼 경찰이 거기 다시 되돌려 보내주는. 경찰한테 뭘 신고하면 그냥 경찰이 그냥 너 닥쳐 이러면서 경찰이 거기 조직들 뒤를 봐주고 있어. 왜? 그 조직이 그 인신매매 해가지고 번 돈 그 군대한테 지불을 하거든. 그리고 거기 대부분의 조직 이런 사람들이 다 대륙 사람들이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등쳐먹는 거야. 야, 이건 좀 의외인데? 거기서 구출되는 사람들 중에 여자 구출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 남자보다. 나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남자 구출되는 거는 쉽겠지만 여자들은 구출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반대래. 여자들은 훨씬 쉽게 구출이 될 수 있고 남자들 구출하기가 어렵대요. 왠지 한번 봅시다. 아, 그러니까 남자 애들이 이렇게 사기 당해온 애들이 보통 이제 이과 애들이 많고 뭐 이런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도 많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할 줄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거기 기술자로 쓰지 안 보낸대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모집할 때부터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지원하세요 해가지고 그럼 나 이런 일을 할 줄 아는데 해가지고 지원한 애들은 거기 가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걔네들이 능력을 보고 뭐 이렇게 뭐 IT 쪽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쪽 저쪽 필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은 안 보내준대. 그렇게 캄보디아가 그렇게 위험한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너는 어떤 생각이냐 라고 앵커가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에 지금 대만도 지금 아직 대만은 봉쇄라기보다는 아직 좀 이렇게 규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다 똑같으니까 약간 좀 이제 코로나고 나발이고 날 받아주는 데 있으면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도전한 사람들이 꽤 많대요. 아, 이런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뭐지?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의 이 부모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는 부모들도 많대요. 와, 이건 좀 너무 슬프다. 와,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야 자식 키우고. 근데 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일자리는 없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해외에서 이렇게 돈 준다고 하니까, 심지어 많은 돈 준다고 하니까 힘들더라도 가서 고생해보자 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딱 가면 그건 이제 사기라 이거야. 어? 그건 완전 그냥 인신매매가 된다 이거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이 많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럴 때에는 그냥 뭐 모험해보자, 아, 목숨 한번 걸어보자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 사람들도 꽤 있대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다. 이게 방금 그 이게 잡혀갔던 생존자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 그러니까 와 7일 동안 4번이나 팔렸대. 7일 동안 4번이나 팔리면서 계속 성폭행을 당했대. 왜 그렇게 많이 팔렸냐? 협조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말도 안 듣고 협조 안 하면 와 얘 말 안 듣는다 이러면서 또 팔아버리고 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와 그러니까 중간에는 말을 안 들어. 한번 팔려가지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처맞거나 아니면 강간당하거나 이 두 개래. 와 이것도 무슨 기사가 한 게 났냐면 어떤 대만의 남자가 이 남자도 사기당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두 달 동안 이게 연락이 끊겼대. 두 달 동안 연락이 끊겼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 뭐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나 봐. 자식 데려가려면 30만 원 내라. 30만 그러니까 30만 대만 돈이죠. 예. 30만 타이비. 30만 대만 돈이면 얼마냐? 10만이 450만 원이니까 대충 뭐 10만 달러가 500만 원이라 치면 30만은 1,500만 원이네. 1,500만 원. 와. 그냥 대충 계산해서 돈을 냈대. 그래서 돈을 냈는데도 못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진이 왔나 봐. 사진에는 이 사람 혓바닥이 잘려 있대요. 와 이거 말이 돼? 많은 대만인이 캄보디아 가서 일을 하러 갔다가 납치가 돼서 아까 말한 그 돼지 새끼가 되고 돼지 새끼는 여기 납치당한 사람들을 거기서는 돼지 새끼라 부른대. 돼지 새끼가 되면서 그 다음에 개우리에 가둬가지고 개밥을 먹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래. 얘 KK 그쪽 미얀마 KK 캠프로 딱 가잖아. 그래서 얘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보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다가 얘 약간 쓸모없는데?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장기 때는 대기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뭐 이런 자격증도 있고 저것도 만들 줄 알고 그럼 얘를 일꾼으로 쓰든가 아니면 뭐 여자가 예쁘다 그럼 얘는 뭐 성노예로 쓰든가 하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 쓸모없는 돼지 새끼네? 조만간 장기 떼고 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미쳤다. 2022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이 사람 살아서 나온 게 진짜 용하다. 일단 아나운서가 처음에 어떻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가게 됐냐면 이 친구의 친구가 한 명 있었대. 그러니까 얘의 친구는 아닌데 얘 친구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얘는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필리핀에서 여행을 하면서 필리핀에 있었던 애래. 근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 지금 여기 캄보디아 있는데 여기 와서 일해라.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2만 5천 달러 벌 수 있대. 이러면서 얘를 계속 꼬셨대요. 한 달 내내 세뇌를 시켰대. 나 지금 돈 쉽게 벌고 있다. 너도 빨리 와라. 야 한 달에 2만 5천 달러야. 한 달에 2만 5천 달러면 한국 돈으로는 와 3천만 원 돈인데. 아우 진짜 3천만 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다 안타깝네. 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세뇌를 당한 결과 이제 설득이 됐대.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이 PP라는 이 여자 생존자 이 여자가 PP예요. PP 이름이 PP인데 이 PP라는 친구가 거기 딱 도착했을 때 대만 남자가 나왔대. 그러니까 얘도 대만인이고 대만 남자가 나왔는데 약간 좀 이렇게 살집이 있고 약간 좀 통통하게 생긴 대만 남자가 한 명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 남자애가 한 십몇 년 동안은 대만에 안 돌아갔대. 계속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래. 대만에 안 돌아갔었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딱 도착했을 때 잘 해줬대. 호텔 잡아가지고 거기 이제 잘도 자게 해주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거기서 이제 뭐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래.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만 남자가 오라는 대로 딱 갔는데 한 봉고차가 와 있었대. 봉고차에 딱 타니까 그 안에는 이제 대만 남자 말고 대륙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대륙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타고 있었고 운전하는 사람 1명, 그 다음에 그냥 사람 2명 거기에 딱 태웠대. 그러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갔대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갔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그 2일짜리를 소개해준 그 대만 남자가 갑자기 얘를 가둬버렸대 거기다가. 그때 이제 이 BP는 갇혀있으면서 와 이거 좀 잘못됐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대.
그때 이미 이제 약간 좀 이제 기운이 그러니까 이건 와 예감이 안 좋았고 도망가고 싶었대. 근데 그땐 이미 늦었지. 못 도망가지. 그다음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갔는데 그 근처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막 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냥 그런 곳이었대요. 건축물도 없었대. 완전 초원으로 데려갔는데 도망가지도 못한대 거기서는. 그다음에 처음에는 얘를 사기꾼으로 키우려 그랬대.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대만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한테 쳐가지고 대만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걔네들을 또 다시 불러와야 된다. 근데 이 PP라는 여자애는 그 일을 안 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폭행이 시작됐대. 일단 이때 핸드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살았던 곳이랑 자기가 맞았던 이런 자국이랑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찍었네. 하루에 한끼 식사를 주는데 지금 여기 식사를 보니까 그냥 풀떼기야. 와 이건 진짜 그냥 약간 개밥 같다 진짜. 풀떼기에다가 그냥 밥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때리다가 그다음에 성폭행도 하고 그다음에 칼로 위협하면서 팔에 상처도 생기고 이게 지금 팔에 난 상처 그 사진인데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지금 이게 사진이 좀 잔인해가지고 여기도 약간 회색 처리를 했는데 이게 팔이고 팔 위에 난 상처들이야 이게. 이게 팔입니다 팔. 그다음에 칼로 위협을 하면서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이제 그걸 하기 싫고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반항을 하니까 계속 이제 팔려다녔대요. 계속 팔려다녔대. 그러면서 일주일에 네 번을 팔렸대요. 납치했는데 왜 핸드폰을 안 빼앗다고요? 핸드폰이랑 여권도 얘는 안 뺏겼대. 근데 솔직히 거기 가봤자 핸드폰 무용지물이야. 유심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핸드폰 그건 그냥 무용지물이지.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당하든가 아니면 성폭력을 당하든가 이두 개도 없으면 그 전기 고문을 했대요. 전기 고문. 아, 그러니까 혹시 도망갈 생각 없었냐? 아니면 신고를 하든가? 근데 그럴 생각이 있었대. 그럴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뭘 보여주냐면 얘네들을 이제 방에 가둬뒀잖아요. 근데 방에 가둬뒀는데 갑자기 한 애를 끌고 오더니 이 새끼가 신고한 새끼라고 이러면서 걔네들 보는 앞에서 그 신고한 새끼를 엄청 또 패는 거야. 니들도 신고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막 겁나가지고 뭐 신고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뭐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 뜻은즉 니네들도 그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신고했을 때 경찰이 와서 그거 해결 안 해줬냐? 라고 아나운서가 물으니까 경찰은 거의 관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신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대. 그냥 거기는 이미 다 거기 로비가 돼 있고 서로서로 그냥 짝짝꿍 돼 있고 걔네들이 한 패거리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아, 여기 그 人蛇的 老板, 人蛇가 뭐냐면 인신매매 그 조직 그거 인신매매 하는 사람을 人蛇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뱀. 인신매매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제 경찰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돈도 다 매겨놓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BP라는 여자가 잡힌 데는 그래도 뭐 이렇게 고문이랑 폭력이랑 성폭력 이런 건 하지만 계속 이제 그쪽이랑 돈을 보내달라고 했나 봐. 너이 여자 살아서 보고 싶으면 그 몸값 보내라. 약간 그런 식이었나 봐 여기는. 이건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잖아. 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핸드폰 되는 데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해달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신호를 보냈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이제 뭐좀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에다가 신고하는 걸 이렇게 도와줬대요. 아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너무 그렇게 막,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나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안 했대.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영화 보는 것처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잘 듣는 척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얘한테는 이제 약간 좀 신경 덜 쓰게끔 나중에는 협조하는 척을 했대.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에서 그냥 영화 보는 척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신고도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이게 얘네들이 갇혀 있었던 곳이래요. 갇혀 있었던 곳이 지금 사진으로 보면 그냥 이게 아파트인데 그냥 이 안에 갇혀 있으면서 처음에 온 애들은 절대 못 돌아다니게 했대. 처음에 온 애들은 절대 못 돌아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 얘가 말을 좀 듣구나. 애가 좀 우리 말을 듣고 좀 이렇게 협조적이면서 좀 이렇게 잘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를 줬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렇게 바깥까지 나갈 정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아예 그냥 이 조직이랑 똑같이 범죄를 도우면서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위에 간부급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자유를 좀 준대요.
그러니까 여기 왔으면 무조건 같이 이제 범죄자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쪽 근처에는 항상 이게 총이랑 실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대. 야, 근데 진짜 이 피해자도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그런 걸 당하고 나와서 이렇게 뉴스 앞에 나와서 그 자기가 있었던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건. 아 여기 이제 이 친구를 구해낸 세계 반사기 조직 뭐 이런 뭐 단체가 있나 봐. 그러니까 사기를 반대하는 그런 뭐 세계 조직이 있는데 여기 사람이 이 PP라는 사람을 구해낸 게 어떻게 구해냈냐면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얘를 구출해야 되냐면 일단 거기 이제 정부 인사들이랑 그쪽 이제 라인을 파서 그다음에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해내야 된다 협조해 달라라고 이게 협조 요청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어떤 간부들은 그걸 도와주는 간부가 있고 어떤 간부들은 외면하는 간부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이런 간부들을 찾아가서 이거 지금 증거가 이러니까 이거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그 사기를 반대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조직에서 왔으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떤 이제 그 거기의 간부가 그 나라의 간부죠. 그러니까 캄보디아죠. 캄보디아의 간부가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쪽 간부 라인을 통해가지고 얘를 구출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막 여기 지금 잡혀있는 사진이 있다. 그 다음에 팔에 지금 막 상처가 이렇게 나 있고 그리고 지금 피가 나고 있고 좀 있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거 이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구출을 해야 된대.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기 캄보디아의 그 간부들은 이런 걸 싫어한대. 그러니까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한대요. 아 뭐 골치 아픈 걸 되게 싫어한대. 그래가지고 그런 특성을 이 사람들이 알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죽으면 이거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진다. 지금 다 증거가 있다. 그러면서 일이 더 커질 거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도 일이 커지는 게 싫으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도와준대. 와 캄보디아 얘기하는 거야. 캄보디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간부가 경찰한테 지시를 하고 그래야 그 경찰이 구출을 하러 간대. 근데 만약에 다이렉트로 경찰한테만 신고하잖아. 그럼 그 경찰은 걔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조직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니들 그거 관리 잘해. 더 잘 숨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대. 와 미쳤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신고하면 경찰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이거래요. 아 니들 잘못 찾았어. 이런 사람 없어. 야,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사람 없어. 그러면서 계속 인정을 안 한대. 그리고 지금 대만에서 왜 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냐면 다른 나라는 대사관이 있고 다른 나라는 다 이쪽 일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이게 이 사람이 잡혀있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대만 사람이 구하기 제일 어렵대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은 거기 대사관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노려가지고 대만 사람을 이렇게 막 납치해가는 거래. 대만 사람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답니다.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이렇게 태국이라든지 이쪽은 그냥 뭐 이렇게 잡혀있다는 걸 알게 되고 신고당하고 그러면 대사관 연락해가지고 대사관 통해가지고 그쪽 나라랑 얘기하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대. 쉽대. 근데 대만 사람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대. 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 대사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대사관 있잖아. 그러니까 대만은 대사관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한대. 다른 나라 대사관을 통해가지고 그쪽 대사관 통해서 이제 얘기 나눠서 이렇게 구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구하고 있다는데 와 그렇게 구해서 언제 다 구해 그거.